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시 5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이닉스예요. 코드번호 00069입니다. 자, 일단 오늘 수급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오전장에는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좀 진입을 할수록 매도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소급들이 좀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죠. 일단은 시장이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상승세가 폭이 좀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막판에 좀 어떻게 할지. 이게 뭐랄까? 장막판에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내일 팔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건지, 좀 저로서도 지금 감이 안 잡혀요.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고, 좀안 좋은 상황들이죠.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빠지지 않으려고 주가를 좀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좀 이제,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긴 합니다. 시장이 오늘 대략적으로 좀 갑자기 좀 빠지면서 갭상승을 하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출발해서 좀또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킨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시장의 금리가 사실 채권 장기채 10년물인데 좀 이제 상승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1.5 바이오포인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채권 수익률이 한이 정도 2 바이오포인트 뭐1.5 바이오포인트 1.9 1.6한이 정도 되거든요. 1.6. 근데 지금 어느 정도 1.6 바이오포인트에 근접했는데 아직까지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을 시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하는데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이런 그런 관점으로 인해서 수급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지수는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더 모르겠어요. 막 헷갈리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경기 회복을 한다. 그럼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 경기가 회복을 한다. 그럼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진다. 소비가 좀 적극적으로 소비가 이제 다시 증가된다. 수요가 늘어난다. 공급이 이제 따라가야 되잖아요. 가동률이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동률이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좀 실적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경기가 반등이 나온다. 수요가 증가된다. 그럼 DRAM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시장 논리를 파악을 해보면 시장에는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자, 공급 있고 수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수요가 낮아진다. 경기가 어려워진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경기가 좋지가 않다. 경기가 줄어든다. 그럼 수요가 줄어든다. 경기가 증가된다. 회복한다. 그러면은 수요가 회복이 된다. 자, 그러면 공급이 일정하다. 공급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한 50으로 일정하다고 할게요. 수요가 증가됐어요. 수요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증가가 되면은 공급을 유지를 시키면은 50에서 가동률이 100%다. 지금 50%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들인데 50%에서 수요가 증가되면은 수요에 맞춰줘야죠. 수요에 또 따라갈 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죠. 가격 상승.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가 더 많다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공급을 올려줘야 시장 수요를 감당을 하고 실적을 올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면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급 가동률을 상승을 시키고 가격이 D램의 랜드플래시의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영업이익률이 30%에서 50%로 증가됐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무슨 얘기일까? 자, 똑같이 D램이 만약에 1,000원에 판다라고 하겠습니다. 1,000원에 파는데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시장에서 재고가 남았더라. 그러면 판매 가격을 떨궈야 됐죠. 떨궈야 1,000원에서 800원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재고를 일단 소진을 좀 빨리 해야 되잖아요. 재고 소진을. 자, 그럼 가동률도 줄어듭니다. 가동률이 줄어들죠. 근데 이제 수요가 증가됐다. 경기 회복이 나와서. 그러면은 가격이 반등이 나와가지고 1,000원에 똑같이 1,000원에 판다. 1,000원에 판다. 그러면은 재고가 줄어들었을 때 재고 유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1,000원에 팔아도 잘 팔려. 그러면은 또 가동률을 상승을 시킨. 가동률을 상승을 시킨다. 자, 그래서 시장이 경기가 회복하는 게 좀 더 가팔라졌어. 수요가 더 증가됐습니다. 더 증가됐어요. 그렇게 돼서 1,000원에 팔던 거를 1,100원에 판다. 생산 마진이 생산 단가가 500원이다. 그렇게 되면은 500원에 만들어 가지고 1,100원에 파니까 영업 이익률이 좀 증가가 되겠죠. 자, 증가되고 그리고 1,200원에 판다. 가격이 더 올라갔다. 그러면 500원 생산 단가인데 1,200원 하면은 한 700원이 남고 600원이 남고 500원이 남고 이런 논리가 DRAM 가격의 상승, 경기가 회복 나오면은 DRAM 가격, 랜드 플래시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 자, 그렇게 되면은 판매 가격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점유율이 DRAM 점유율, 랜드 플래시 점유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회복하는 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나쁘진 않은 소식들이에요. 나쁘진 않은 소식들인데 지수가 하락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종목들이 우리 최근에 보면은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 것들을 봤잖아요. 호재가 있든 없든 간에 시장 지수가 악화가 되면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가 회복되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건 사실 우리 지금 경기가 한 이쯤에 와 있다라고 봐요. 근데 회복이 돼 있는 거 이 정도 상승분을 시장에서 반영을 시켜놨죠.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기에도 애매하고 하락시키기에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종목들이 저렴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가에서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저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가 종목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게 시장이 조정을 하면 조정이 나오면은 그만큼 싼 종목이 좀 더 많아진다. 거품을 터뜨린다. 그러니까 버블을 없애고 거품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다. 그런 것들.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 주면은 괜찮겠지만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조정을 좀 받으면은 61선에서 한번 좀 이제 포인트로 그 활용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감안을 해두자. 떨어지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열어놓는 겁니다. 가능성들을. 자, 뭐 그런 부분들 일단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아. 시장은 지수 자체는 그렇지만은 반도체 업종 자체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경기가 회복한다는 것들은 경기 민감주 입장에서도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살짝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좀 따로 보실 수가 있어요. 같이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좋으면은 같이 종목들을 같이 올라가고 업종이 좋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지수 시장과 개별 종목, 개별 이슈, 뭐 그 사업성 이런 것들도 별개로 따로 보셔야 됩니다. 따로 이게 시장 지수가 올라가면 물론 연관이 좀 있긴 있지만 이 기업의 개별적인 요인들이랑 이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것이냐, 사업성이 어떻게 되냐,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이런 부분들 따로 보고 지수도 따로 보고 이거를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별해서 다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요인들 때문에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올라왔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이쯤에서 그런 부분들에 저도 좀 이제 좀 보수적이긴 해집니다. 약간.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시장이 좀 떨어지느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면서 SK 하이닉스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 무시하고 난 뭐 가지고 있겠다. 이 기업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 좋다라고 하니까 실적이 증가가 될 거니까 회복이 될 거니까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뭐 시장 신경 쓰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일단은 두배 가까이 증가되고 이게 영업이익이 증가된다. 매출액은 그대로죠.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디램강의 영업이익률이 증가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가격 그런 것들 영업이익률이 10%에서 51% 이전에 51%였는데 이때가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반도체 산업들이 굉장히 좋았죠. 영업이익률이 45에서 51이었는데 26까지 33까지 좀 증가가 된다. 매출액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폭이 컸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줄었죠. 영업이익이 2018년도랑 19년도랑 많이 줄었죠. 매출도 반토막이 났고 좀 회복하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산업은 경기가 좋아지면 급격하게 회복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릅니다. 회복이 강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날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따른 영향을 등락을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수 보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은 시장이 떨어지면 조정을 받으니까 조정을 이용해가지고 평단을 낮추셔야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따로따로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가지고 SK하이닉스를 볼 때도 관점이 좀 나눠진다. 그런 것들 참고를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상단 부분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2월 26일 금요일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저희가 장전에는 소장님께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 뭐 자세히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9시 1분에 한일 청을강 현재가 229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2360원 손절가 2150원 9시 2분에 엘컴텍 현재가 1710원 1차 목표가 1760원 손절가 16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한일철강 추가 상승 중 1차 목표가 돌파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두 종목 추천해요.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보유 종목 엘컴텍,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초단타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자, 오늘 엘컴텍은 마이너스 5.5%로 손절 잡았습니다. 저희 100%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랑 손절가 그런 걸잘 지켜주시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것들 수익률 이렇게 쭉 정산을 해가지고 알려드리죠. 여기에서 이걸 전부 다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안전하게 매수가와 손절가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기 종목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